마무리 전략. 네, 이번 주도 또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사야 가죠. 당연하죠. 누가 사야 갈까? 개인이 산다고 가지 않습니다. 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사줘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반등하려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떤 시장이든 외국인이 사야 됩니다. 외국인이 안 사면 안 가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지수가 엄청난 랠리를 보일 때, 그때 외국인이 국내 시장 많이 사지 않았어요. 기관도 많이 사지 않았어요. 누가 많이 샀을까? 개인이에요. 개인이 정말 엄청나게 샀어요. 그래서 지수를 두 배까지 끌어올립니다. 그거 다 개인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미 주식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사실 분들은 많이 사셨어요. 신규로 들어올 만한 개인 자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말랐어요. 주식 예탁금도 60조 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주체가 들어와 줘야 되고, 그게 이제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에 대해 기대를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살려면 뭐가 안정돼야 된다. 이 방송을 많이 보셨으면은 딱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뭐가 안정돼야 될까요?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 자, 원달러 환율이 좀 원화 강세로 살짝 가는 듯 하더니 또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위치에서는 외국인이 환손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기가 어떻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살려면 환율 안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안정될 수 있는 환경까지는 형성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환율이 조금 더 안정된다라는 가정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 초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부진하긴 했는데요. 주 후반에서는 약간 더 좀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된다 그랬죠? 일단 선물 수급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랬죠? 외국인은 국내 증시를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선물을 먼저 삽니다. 그 다음에 현물 부분에서 끌어올려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물 수급도 중요한데 선물 수급이 더 중요해요. 현물의 선행 지표니까. 그래서 나는 선물 투자 안 하는데요. 나는 현물만 하는데요. 나는 주식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물 안 봐도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선물을 보셔야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시장을 예측하셔야 내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안정 여부,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포지션의 변화 여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섹터인데, 다시 한번 밉지만 다시 봐야 되는 섹터, 반도체주. 네, 또 갖고 왔습니다. 하이닉스는 반등하는데 삼성전자는 왜 안 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몇백조가 아니라 몇십조면 벌써 반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코스피 지수가 거의 3개월, 4개월째 고점을 낮추면서 계속 떨어지거든요. 삼성전자만 갈 수는 없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살 때는 삼성전자가 좋아서 살 수도 있지만 국내 시장을 전체적으로 괜찮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안 좋더라도 삼성전자를 사는 건 삼성전자 실적이 좀 안 좋아도 국내 시장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산다고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개별 종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지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목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만 딱 사서 끌어올린다? 쉽지 않아요. 어차피 삼성전자가 지금 개인이 사서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외국인이 사야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의 하락이 좀 멈춰지는 시기에서 삼성전자가 반등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는 시각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3분기 실적 좋았고요. 4분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좀 꺾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실적이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반도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계속 지금 주요 테마는 뭐 메타버스, 뭐 NFT 뭐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모든 기기에 다 올라가요. 요즘에는 OLED 관련주도 메타버스 수혜주라고 뜨죠.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하면 OLED 패널이 또 많이 쓰여야 된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OLED다.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갔어요. 결국은 신규 산업, 신규 성장, 뭐 4차 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성장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는데, 그럼 성장하는 거는 비메모리지 메모리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비메모리는 단독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비메모리가 성장하면 메모리는 반드시 따라갑니다. 어떤 반도체든 저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DRAM, NAND, 수요 무조건 있어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어쨌든 과도합니다. 지금 반도체주를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4차 산업형 반도체 수요가 개선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주, 부품주,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뭐 대형주까지도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방송 이후에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끝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우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된 자료들 제가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많이 하시고 수익 내시고 네, 저와 함께 시황 분석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